자, 이제 1차 발효가 완료된 시점이거든요. 아까 사이즈보다 한 3배 정도 부풀은 상태고요. 이제 핑거 테스트로 이제 발효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건데, 손가락에 이제 밀가루를 묻혀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아주 미세하게 수축하거나 지금 찌른 것처럼 그대로 있거든요, 이렇게. 자, 이 정도까지 발효시켜 주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1차 발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제 책에 나와 있는 반죽들은 모두 이 정도까지 발효시켜 주시면 됩니다.